의장 선출을 둘러싼 도의회 새누리당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한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협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 새누리당 몫인 상임위원장 네 자리를 놓고 또다시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말 끝에 구색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침범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박영민을 갖다 구색을 맞췄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1시간 이상 정의하며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 9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찬성 20표, 반대 2표, 기권 9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구성에 반발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배정했다며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법률적인 문제에 따라서 그 책임 여하를 따라 검토해서 의장님 불신임도 거래할 수 있다. 또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의 고리를 메우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